네, 어제부터 여러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톡 통신 서비스 마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30분 정도부터 이 카카오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만 하루가 지금 다 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진 않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어제 그 이제 서비스가 끊기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이제 다른 교수님, 동료 교수님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네. 갑자기 그 교수님이 카톡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핸드폰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다시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게 하나는 이제 전 국민이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쓰는 그런 어떤 거의 뭐 독과점적 플랫폼, 어떻게 보면 공공적 플랫폼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카카오톡이 단지 화제라는 그 하나의 이슈로 먹통이 됐다는 그 자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화제로 이제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하고 두 개가 이제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건 똑같은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그게 이제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바로 복구가 됐는데 예. 카카오는 지금 하루가 지나도 복구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언제 복구가 될지도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될 수, 아니면 카카오 이제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걸린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볼수 있는. 근데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단히 놀랍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업 서버라든지 이원화 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 화재에 의한 이례적인 사태로 원인 규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원인을 현재도 지금 명확하게 일정 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SK 계열사도 같이 있었고 이 다른 곳들은 복구가 좀 빠르게 됐는데 카카오만 유독 이렇게 먹통이 오래 가고 있는 이유를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백업 서버 이슈라든지 일단 이원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네이버는 메인 IDC를 춘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각이라는 이름을 각이라는 외자입니다만 각이라는 이름의 IDC를 독자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메인 IDC 즉 데이터 센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를 할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더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의 메인 IDC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백업 서버라든지 이원화 시스템 구조를 잘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관할 수 있는 이원화된 장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그걸 마련하지를 못했고,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었고, 지금 외주를 준 상태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예. 발생한 거라는 겁니까? 더구나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게 백업 서버라는 이원화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좀 이번에 드디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네네. 국감 이야기에서 철저히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단지 이제 의원분들이 뭐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책임 뭐 있냐 없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카카오 내부에서 그런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원화라든지 백업 서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왜 이게 작동이 안 됐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사실은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외주를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주를 준 상태에서도 이원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원래 좀 그렇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이건 예. 왜안 되는 겁니까? 결국엔 비용 문제인 겁니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같은 경우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SKCNC에 거기에 이제 몰려 있는 걸볼때 그런 서비스를 하나로 몰아주면 결국엔 비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보면 비용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버를 분산하고 이럴 때는 결국에는 모든 게 비용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비용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인들이 카카오톡 데이터 보안 관련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개인의 데이터가 좀 사라지거나 뭐 유출될 우려는 없는 겁니까? 이번에 SK C&C의 설명에 현재까지 설명에 의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 서버가 손상되거나 했던 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우려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인구 대부분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손해배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 약관 등등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해배상에서 가장 지금 현재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은 무료 네, 서비스죠.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 카카오톡 그 자체에 있어서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쓴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니까 회사의 책임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결국에는 보상할 책임도 카카오 측에는 없다. 이런 아마 법적인 약관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다른 서비스를 예를 들면 뭐 카카오 페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예약 서비스들 등등인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약관을 봐야 되지만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개인이 또는 사업자가 분명하게 손해를 봤다는 즉 손실을 입었다는 입증을 해야 되는 그것도 책임이 개인에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KT 화재로 인해서 먹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통신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다 지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이 다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유료와 무료를 좀 구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책임 소재 이슈가 있는데 SKC&C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아마 SKC&C하고 카카오하고 법정 공방이 갈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는 결국에는 어떤 논리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도 피해자다. 라고 그런 논리로 나오고 그럼 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SKC&C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면 결국에는 보상이나 책임 문제도 SKC&C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책임 공방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안 엄중하게 보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하라. 그리고 사태 관리를 장관 주제로 격상하라라고 대통령 역시 주문을 했는데 우선 사태가 발생한 후인 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카카오의 톡이 또는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어떤 지원들을 빨리 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복구되도록 예를 들면 소방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서들이 함께 엉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몇 긴밀한 협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필요한 어떤 전력을 복구하는데 그런 결국에는 한국 전력이거든요. 전력이 이미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들어와도 결국엔 지금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라든지 필요하다면 현재 카카오의 능력으로 안 된다면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실업 투입하거나 파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번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슈가 터진 게 카카오는 분명히 민간 사업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쵸. 실제로 공공재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게 밝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카카오가 멈추면서 국가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사실 공무원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행정 처리를 많이 하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 이제 국회에서 사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게다가 이제 안타깝게 본 게 2018년 KT 아현국 지사 그 화재 사건 이래로 네. 인터넷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그때도 이제 인터넷이 먹통이 됐었거든요. 그쵸. 이런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그 뭐냐 이 과기부가 주도해가지고 입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이냐면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계획 포함법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를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자 했는데 결국에 국회에서 이게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아마 IT 기업 중 어딘가가 로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결국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닌 거죠. 이게 추측이신 거죠. 추측이거든요. 추론이 되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그걸 추진했는데 결국 법사위 문턱을 못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심의 단계에서 이걸 이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부활시켜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최근에 보면 카카오가 올해도 계속 이런 어떤 통신 장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정 그리고 법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태로 초연결 사회가 초먹통 사회가 됐다. 그리고 디지털 재난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IT 분야 거대 공룡의 독점, 독과점 문제를 계속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국민들도 많이 체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에 다른 앱들, 이제 대체 앱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지 않을까. 결국엔 다시 또 카카오로 또 편안하게 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T 플랫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앱 같은 이런 플랫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들은 이제 학계에서 학술용어로는 락인 이펙트, 즉 이걸 이제 자물쇠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만 한번 예를 들면 국민의 5천만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면 지인들하고 관계가 다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이제 모빌리티 앱 대신에 뭐 우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결국에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는 카카오라는 앱을 쓰고 보조적으로 뭐 라인 정도 쓰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 카카오톡을 아마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 앱들 이용이 만에 하나라도 또 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대체 앱들 역시도 문제가 안 생길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어떤 대비나 어떤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앱에 네. 어떤 설치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엔 대체 앱은 상당히 많이 다운로드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전화조차 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차원에서도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날로그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결국 지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될 경우 예전에 한번 이제 보안 문제가 되니까 텔레그램으로 대량으로 이주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텔레그램 지금 어제 오늘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자구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디지털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아날로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카카오 사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